60년대, 70년대 추억의 거리, 구독. 오늘은 국립민속박물관을 구경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추억의 거리를 보고자 합니다. 이곳의 위치는 국립민속박물관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경복궁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안국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입구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시게 되면 널찍한 정원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고궁이 국내인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관광객으로서 유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평일이다 보니까 좀 한가한 편이고요. 쭉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추억의 거리라고 나옵니다. 60년대, 70년대 추억의 거리를 재현을 해서 경복궁 내에 위치를 시켜서 관람객들을 관광시키는 목적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소입니다. 자, 그곳으로 가는 와중에 돌 석좌라 그러나요? 이런 석좌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사실 저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었어가지고 영상에 좀 담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인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인석이 뭔지 아시나요? 네, 이것은 무덤을 지키는 석돌이라고 합니다. 자, 그곳을 지나서 연자방아라고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연자방아는 가축을 통해서 곡식을 갈거나 깎기 위해서 예전에 사용하던 방아죠. 사실 이제 디딜방아나 연자방아나 예전에 볼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극히 볼수 있는 풍경이 아니죠. 자, 지나가다 보니까 감이 주렁주렁 연잔데요. 물레방아도 있고요. 자, 이곳은 추억의 거리는 아니고요. 가는 곳의 입구 쪽에 양쪽에서 보여진 모습입니다. 하늘이 구름 한장 없죠. 저 뒤에 보시는 것은 인왕산이고요.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추억의 거리를 한번 같이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영상 시청해 주세요. 자, 사진관입니다. 60년대 우리가 많이 볼수 있었던 사진관. 네, 그 옆에 보시면 냉차. 기억하시나요? 네, 호스로 해서 냉차를 계속 회전시키면서 판매가 됐던 냉차. 여기 보시면 이제 미원 간판으로 해서 조그마한 편의점. 네, 앞에는 이제 이미테이션 야채이긴 합니다만 이미테이션이 있고요. 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저기 보시면 서울우유, 오비맥주, 야이게시대, 고교 야이게시대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진로소주 있고요. 계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있습니다. 요즘에 인력 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미원, 네, 저쪽에 보시면 하이타이, 추억의 하이타이, 삼립빵. 요거 어릴 적 많이 타셨죠? 네, 동네에 노인분들이 끌고 다니면서 타던 놀이기구. 네, 이쪽에 보시면 예전에는 연탄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연탄광이 있었고요. 지금도 연탄은 곳곳에서 아직은 볼수 있죠. 네, 이쪽에는 담배가게 간판도 굉장히 오래된 간판입니다. 새마을 비둘기 이런 담배 피우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발관입니다. 이발관 내부에 보시면 이제 고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독장이라고 세니타이저, 요즘에 세니타이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게 있었고요. 저 위에 보시면 추억의 액자들. 네. 시계도 보이고. 자, 이곳은 국밥집을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이제 가마솥, 그리고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각종 조리 도구들 그런 게 있고요. 자, 요 앞에 보시면 자전거. 요게 솜사탕 자전거죠. 예, 추억이에요. 요 자전거 세우는 뒷바퀴에 세우는 그 자전거는 요즘에 없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예, 쓰레기통입니다. 요거는 양조장의
막걸리를 싣고 다니던, 이것도 자전거를 주위에 보시면 아주 세우는 자전거의 그 스탠드가 안정감이 있죠. 여기는 없죠. 자, 이런 우물이 있고요. 아주 오래된 기억 속에 포스터가 있습니다. 약속다방, 그리고 폭덕방. 날씨가 더워서, 그리고 또 여름에는 어쩔 수가 없어서 실외 에어컨은 좀 오게 티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너무 더우니까. 자, 이쪽에 보시면 고바우 마라방, 그리고 이쪽에는 국밥집을 재현해온 곳입니다. 안에가 좀 반사가 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탁자에 국밥을 먹던 그런 장소. 또 이곳은 이제 마라방, 추억의 마라방, 네, 코주부 삼국지라고 있고, 마라방 앞에 항상 저렇게 우체통이 있었는데 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책꽂이에 만화나 소설책들이 저렇게 꼽혀 있었고요. 네, 1970년대 교복을 입고서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몰래 부모님 몰래 와서 신나게 만화책을 읽고 가던 그런 기억. 저기는 권당 10원. 자, 이쪽은 10권에 80원. 가격이 틀리죠. 이제 신간이냐 구간이냐에 따라서, 구권이냐에 따라서 이제 좀 가격이 틀리고요. 자, 이쪽은 도장 라디오의 스펠링이, 표준말이, 한글의 표준말이 요즘에는 저렇게 쓰진 않죠. 뉴스하고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라디오, TV 전축 레코드를 수리하던 곳. 그 옆에는 이제 도장집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장을 필수로 가지고 있었죠. 예, 물론 지금도 인감도장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옆에는 의상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60년대, 70년대에 유행하던 옷 스타일 그대로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의상실 많았죠. 예, 이렇게 의상실이 되어 있고요.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고요. 예, 다이얼을 검지 손가락으로 돌려야지만 됐었죠. 자, 약속다방을 약속을 정하게 되면 어디서 만나자, 약속다방 시간만 정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 시절. 왜 안 오는지 연락을 해볼 수도 없고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 시절. 이렇게 계산대 앞 뒤에는 레코드판이 있어서 DJ들이 있었죠. 이 약속다방, 다방들은 예전에 이 소파의 뒤에 보면 이 등받이에 항상 천가리로 커버를 해놨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팥빙수 간판도 보이고, 저 위에 호랑이는 수, 예, 수에라 그러죠. 수를 놓았었던, 그 당시에는 참 흔했었는데 말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추억의 TV, 흑백 TV. 자, 이것은 교실입니다. 추억의 교실. 저기 의자 책상 옆에 보시면 가방, 그리고 난로 위에 도시락,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르간, 풍금이라 그러죠. 풍금이 이렇게 있고요. 시간표 오른쪽에 저렇게 있었고, 예전에 저 태극기 옆에 보면 그 당시에 대통령의 사진이 꼭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빠져 있네요. 자, 저기는 안중근 의사가 대신 걸려 있고요. 저기 칠판 앞에 보시면은 자가 있죠. 예, 나와서 이제 경복궁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날씨가 워낙 좋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이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다니면, 한복을 대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따로 근처에 한복을 입고 다니면 입장료가 무료죠. 그래서 모든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복을 기억 속과 추억 속으로 이 한복을 입고서 관광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도심과 고궁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멋지지 않습니까? 네, 도심의 한복판에 옛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네, 청사를 끼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맑은 하늘 아래 고궁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곳, 대한민국. 네, 오늘의 영상 멋졌습니다.
피나리 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